안녕하세요. 스마트 초이스의 전미입니다.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 단어죠. 최근에는 저가 항공 취향이 크게 늘면서 적은 돈으로 실속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저가 항공이라 하면 국내 또는 단거리 국제 노선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을 말합니다. 비싼 항공요금에서 거품을 뺐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서비스나 고객 대응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저가 항공사 다섯 군데의 서비스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보다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 국내 저가 항공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기내 서비스까지 소비자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서비스 만족도 가상여행을 떠나볼까요? 항공사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약 및 발권이죠. 예약 및 발권은 정확한지, 예약 및 발권 과정이 편하고 변경은 쉬운지, 좌석 선택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관련 항목에 소비자 만족도를 각각 점수로 매겼는데요. 다른 항목에는 큰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좌석 선택의 편리성은 항공사별 만족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10점 만점으로 만족도 평균값을 살펴보면 에어부산과 TA 항공은 상대적으로 좌석 선택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반면 이스타항공과 진에어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에 대한 전체 항목 평균도 살펴볼까요? 예약 및 발권 서비스는 티웨이 항공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발권을 마쳤으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야겠죠? 탑승 수속은 신속한지, 안내방송은 충분히 나오는지 등 발권 및 수속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발권 및 수속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그중 티웨이 항공이 가장 높았고, 진에어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다음은 운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항공은 단일 기종만 운영하고 하루에도 여러 곳을 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항 서비스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운항 서비스 요인의 평균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운항 횟수의 적절성, 출발과 도착 시간의 정확성 등이 운항 서비스 요인에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기내 소음과 진동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더욱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과 서비스에 거품을 뺐다는 저가 항공. 혹시 승무원의 친절도까지 낮아지진 않았는지 걱정되신다고요? 승무원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 개별적인 배려는 충분한지,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고 깔끔한지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기내 승무원 서비스 요인의 평균은 다른 서비스 평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내 시설 및 음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볼까요?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내가 청결하고 잘 정돈되었는지, 무료 음료 서비스가 적당한지 등의 평가 항목 중에서 좌석이 편안한지 등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가 항공의 특성 때문인지 좌석 등록에 구분이 없는 이스타항공과 진에어는 3점대의 만족도 점수를 받았네요. 탑승 시간이 보다 긴 국제 노선을 이용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가 항공 다섯 군데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저가 항공 소비자에겐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가격은 날짜, 시간별로 가격이 다르고
항공사별로 이벤트 운임, 초특가 운임으로 상시 또는 특별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행 날짜에 맞춰 충분히 비교한 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복할 경우 왕복권을 꼭 끊을 것이 아니라 가는 편과 오는 편을 다른 항공사로 끊을 때 더 저렴할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들어 국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내 노선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저가 항공사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